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노랫가락. 오늘은 공자님 심으신 남개 안연증자로 물을 주어 요 가사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거는 공자님 이거는 이제 노랫가락은 박자가 불규칙 박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58855 초장 중장에도 58855 종장에도 58855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뭐 585 막 빠지고 3으로 시작하고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58855 58855 58855 초장 중장 종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자님 심으신 남개. 남개가 뭐를 말하냐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안연. 이게 이제 중국 춘추 시대에 이제 노나라 학 자 이름이에요 그게. 자 일단 제가 먼저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공자님 심으신 남개 안연증자로 물을 주어 또다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추만대의 무궁화인가. 네, 이렇게 한 소절씩 할게요. 공자님 요까지가 5박이고 심으신 남개까지 8박, 안연증자로 8박, 물을 주까지 5박, 어만 5박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님 여기 5박 시작. 공자님 그렇지. 공자님 시작. 공자님 그렇죠. 심으신 남개 시작. 심으신 남개 심으신 남개 시작. 심으신 남개 그렇죠. 안연증자로 시작. 안연증자로 그렇지. 안연증 즈르다가 해죠. 증 그러니까는 이응 받침이 응으로 돼야 돼. 증, 증 이렇게 되니까 그걸 증을 빨리 감아주니까 증자로 이렇게 시작. 안연증자로 그렇지. 물을 주어 시작. 물을 주어 그렇죠. 공자님 심으신 남개 8박까지 시작. 공자님 심으신 남개 안연증자로 물을 주어 시작. 안연증자로 물을 주어 그렇지. 차 사로 여기는 쭉 차 올려야 돼요. 차 사로 버든 가지 시작. 차 사로 버든 가지 그렇지. 차 사로 여기까지 5박 버든 가지 시작. 차 사로
맹자꽃이 팔박 시작. 맹자꽃이. 그렇지. 맹자꽃이 시작. 맹자꽃이 피어도 도에서 도다 시작. 피어도다. 그렇죠. 차사로 버든 가지 시작. 차사로 버든 가지. 맹자꽃이 피어도다 시작. 맹자 또다. 그렇죠. 아마도 오박 시작. 아마도. 그렇지. 아마도 시작. 아마도 그 꼬디 이에서 이름은 시. 그 꼬디 이름은 시작. 그 꽃 이름은. 그렇지. 천추만대에 시작. 천추만대에 무궁화가. 무궁화가. 무궁환가. 무궁환가. 그렇지.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오박팔박 시작.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추 만대에 무궁환가. 천추만대에 무궁환가. 그렇지.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해볼게요. 공자님 심으신 남계 안연증자로 물을 주어 시작. 공자님 심으신 남계 안연증자로 차사로 버든 가지 맹자꽃이 피어도다 시작. 만대에 무궁환가.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추만대에 무궁환가. 네,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연결해서 자, 시작. 공자님 심으신 남계 안연증자로 물
네, 이렇게 해서 노래가라 공자님 심으신 남개 요 가사 오늘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